게임 TV. 자, 롤러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과 좀 뭐예요? 이거 사과 좀 빌런님이. 네. 아까 마셔보니까 좋더라고요. 가위 있어야 되는데. 맨날 가위 차죠. 손으로 뜯는지 뜯기 좋게 만들어놨구만. 누가 다 뜯었어. 나만 못 뜯는 거야. 제이롱 거. 이렇게 뜯으면 되나 옆으로. 제이롱 거 잘 못 뜯어가지고. 잘 안 뜯었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잠깐만. 사과즙인데 토마토 맛도 나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알립니다. 바가널 스튜디오에 덜렁밭이라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얼굴 썩었었네요. 제 진짜 여자들 만나면 킹이고 남자들 만나면 쭈구리라니까요. 맛있네 이거. 이 토마토 맛인지 당근 맛인지 도중에 사과 맛인데요? 사과 맛인데? 사과인데 좀 섞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 사과 생즙이 안 섞일 것 같은데. 이 형이 괜히 대문호가 아니었네. 이것도 지원해. 저는 성별을 구애받지 않습니다. 구라치네. 진짜로. 롤러 세트 저 바뀐 거 처음 봤는데 되게 예쁘네요. 그죠? 네.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 뭐야 장인대전 보신 분 그 뭐야 마스터 롤 2부 옛날에 체크 보시던 분들 알지만 여기 부스입니다. 부스 위에다가 이러고 씌우고 한 거라서 네. 되게 이뻐요. 맞아요. 엄청 이뻐요. LCS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LCS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좁쌀 일단 LCS에서 그룹 A에서 프나틱 마이크 좀 아 네. 마이크요? 마이크 가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아 예예예 예. 일단 그룹 A에서 프나틱이 2승 0패로 선두를 달렸거든요. 프나틱에 누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레클리스 선수가 있는데 그놈의 망치를 안 가질 않아요. 제가 보고 진짜 당황했던 게 이 선수 왜 저거 가지? 무슨 의도가 있나 했어요. 첫 번째 경기는 그냥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도 잘해요. 그렇게 잘하니까 그 아이템을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 B에서는 H2K가 2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느낌이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막 유럽잼, 북미잼 그 느낌이랑 LCK랑 약간 섞였어요. 생각보다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상위권 팀은 진짜 잘하십니다. 보니까 좀 잘해요 선수들이.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래야 되지? 가끔가다가 이상한 스로잉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돌아서 가면 되거든요. 상대가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 그냥 대놓고 가요. 그러다가 죽고 갑자기 바론 터지고 하는 건 제가 막 예측을 막 해요. 틀리면 채팅창에 막 나와요. 또 틀리네, 또 틀리네. 어? 골드련. 골드련 꼭 나오고. ACS 묘. 그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쟤 진짜 골드예요? 아, 맞아. 너냐, 채팅친 거? 쟤 진짜 골드인가요? 그거 너지? 아니지. 어? 야, 내가 오늘 너를 얼마나 걱정인 줄 아냐? 아유. 하여튼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좀 채팅, 좀 그 의식해가지고. 막 예측하는 걸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딱 예측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반 이상이 틀리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마음이 졸여지는 게 저걸 보면서 내가 이제 게임이 오면 해설이 뭐라고 하잖아요. 좁쌀이 뭐라고 하면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야. 트리스타나가 제발 쟤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 거야. 조펠레 덕분에 LCS 제보고 있습니다. 키읔키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 재밌으신 아니, 건 정말 좋은데 아, 헌장 직관로 분이 아, 그러네. 네. 재밌으신 건 정말 네. 감사한데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 말을 못하겠어. 하면 다 틀려. 틀리는 게 선수들이 이상하게 하는 익숙해. 제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언제나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틀렸으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측을 진짜 최대한 덜 하려고요. 설마 여기서 못하겠어? 이런 것만. 네. H가 그랬었는데 아예 컨셉을 그쪽으로 잡아. 큰일 나는 소리 하지 마. H가 그랬었는데 예측을 안 하면 해설이 예측을 안 하고 다 아는 얘기만 주구장창 들으면 그치? 재미없잖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측을 하면 저걸 또 틀리네. 그래서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치? 그래서 예측을 딱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게임은 재밌는데 난 재밌지 않아. 나는 점점 난 카메라에 표정이 안 잡히니까 게임 중에 표정이 네. 점점 썩어 들어간다니까?
이러면 되는데. 그거 말고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선수분. 아, 그게 선수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1차부터는 진짜 많이 고쳤다고 생각합니다. 존댓말?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아무한테나 반말 틱틱 던지는데 장인어른 하다 보니까 장인어른 하듯이 진행을 한게 된 게 아니에요. 장인분이 뭐 이렇게 그치. 딱 그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라가스님이 술통을 던지셨습니다. 아, 근데 앞에서 상황은요, 상황은 되게 신기해요. 그라가스가 시크하게 딱 텔레포트 타고 와요. 휙 던져요. 맨 땅에 탁 터져요. 파사삭 하고. 근데 저는 해설 막 되게 진지하게 그라가스님이 술통을 던지셨습니다 이러는데 차라리 그 멘트가 아니라 그라가스가 게임을 던지네요 이럴 걸 그랬어요. 그라가스님이 술통을 예, 저는 사장님이 그 감배남 소리 듣잖아요. 저도 감배남 모드로 막 해설 열심히 막 진짜 다큐로 진지하게 하려고 예능을 다 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감정을 빼도 내 멘트 자체가 예능이에요 결국. 다 틀리니까 아 괜찮아 안 괜찮아요. 맞아. 야, 프리더에서는 그거 못 봤어. 프리더에서 프리더 시켜달라고. 다 존댓말 쓰는 프리더. 막 비꼬는 거 같다고. 미치겠다. 막 사람들이 그래서 비꼬는 같다고. 호 그라가스가 스톤을 잘못 던지셨군요 이러면서. 그 안경 한번 이제 올려줘. 호 얼망을 가는군요. 선수분이 얼망을 가는군요. 프리더에서. 예, 진짜 재밌었는데 한편으로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벌써 막 머리에 피가 쏠리네. 저 진짜 해설 잘하고 싶거든요. 이제 선수 커리어 접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피드백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요. 이제 맞출 거야. 이제 좀 이제 한 바퀴 돌면 네. 이제 각 팀들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게 되면 네. 좀 더 확률이 마실 확률이 높아지지. 저 팀은 여기서 이렇게 할 거다. 네. 그런 게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탑 정글 미드라인에서 급하게 서브 선수를 쓴 G2가 1경기에서 되게 부진했거든요. 1경기 1세트에서 근데 2, 3세트 때 갑자기 사람들이 바뀐 건지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와디드의 팀인 로키스였습니다. 상대팀이 와디드 팀이었어요. 우리 와일병 네. 와디드가 잘했는데. 근데 라칸을 엄청 잘했다고 그게 1경기예요. 아. 근데 또 주문도 뚜껑 2세트 말자 주문도 뚜껑으로 켜졌어. 그때 진짜 딱 경기 보고 와 진짜 잘했다 이건 하이라이트 감이다 했는데 아쉽게도 해외 하이라이트에서는 아디데오 W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냥 잘렸습니다. 결국 주문도드컴 라칸 그는 옳았습니다. 엄청 잘했어. 인벤에서 주문도드컴 라칸 공격 올렸더니 어떤 애가 이 새끼는 이거 해보지도 않고 썼네. 그팀 먹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자석했거든요. 나쁜 건 다 너한테 보고 계셨습니까? 너무 잘 알아. 아니, 내 옆에서 아니냐? 그랬어 내 옆에서 어? 보고 계십니까 그분? 걔 지금 아이디 외웠을 거예요. 이 자식 의심됐는데? 난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하이라이트 사이트가 더 펜타라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서 1등을 한 거는 아프로무 선수의 바드입니다. 같은 서포터인데 바드 했으면은 와디드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와디드 잘하던데. 와디드 원래 바드 장인으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놈의 큐플. 아. 진짜 그놈의 큐플. 누가 봐도 풀튼데 큐플이라고 해서. 진짜.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미스테리 남아있어. 언제가 풀이었는지 궁풀이 풀큐였는지. 그리고 이제 승강전을 뚫고 올라온 두 팀이 있는데요. 미스테리어스 몬키즈와 닌자스 닌자스인 파자마스가 1라운드에서 한국 선수들은 좀 잘했거든요.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2부랑 1부의 갭이 정말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롤챔스로 따지면은 승강전 팀이랑 챌린저 그 LCK 팀이랑 붙었다는 게보다는 LCK 팀이랑 이제 2부 리그에서도 중위권 팀이 붙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경기 내용도 있는데 네. 이 피글렛 인터뷰가 아... 네, 좀 팀리퀴드에서 피글렛이 인터뷰를 했는데 세게 그냥 받아버린 예 들이받았죠. 네. 어 이거 이게 뭔가요? 네 진짜입니다. 그게 후츠통님 소식인데요 결국 네. 보니까 피글렛 선수가 그 우리 팀 애들이 게임을 너무 설렁설렁한다 대충한다 본인이 원딜이고 제 경기를 중계했거든요. 한 번인가 죽었는데 게임 졌어요. 그냥 혼자 막 딜을 해요. 근데 미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르블랑이었나? 그랬는데 앞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못 돌아옵니다. 그대로 죽어요. 함흥 차서요? 어 계속 그래. 판단 KDA가 1인가 1도 안 돼. 미드가 아. 장난이 아니더라고. 막 한국에 전주 훈련갔다고 그 사람이. 아이디가 골든블루? 네, 금풀이라고 막 겁나 잘한다고. 아니, 겁나 잘한다는 말은 없었고요. 네. 한국에서 전주 훈련했다고 이번엔 다르다 그러더니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계하고 제가 막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중계하기 전에 막 미가령이랑 둘이서 막 은밀한 얘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LCS 같은 거를 북미잼 이런 거 말 좀 없어지게 선수들 포장 잘 해주자. 어? 얘네들도 세외 1부 리그인데 좀 어? 그래서 장인어른 나는 머리시 튀어나왔구나. 아 무시받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말 했는데 좁쌀잼이었는데 제가 그 경기 보니까 스트레스 받았나봐요. 막 갈고요 제가 나도 모르겠어요. 옆에서 미가령이 막 툭툭 치면서 야 니가 그럼 어떡하냐 이러고 내가 미안 하다가 나도 막 화내고 있고 그것은 미가령한테도 미안하고 아름다운 금빛 똥이었다. 방송 보신 분들한테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런 해설은 하면 안 되는데 약간 감정이입이 됐어요 선수 때. 그 느낌이 괜찮아요. 그렇게 히포는 그래서 히초리라는 별명 얻었잖아요. 선수들 못하면 엄청 까서. 아,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전 선수 편을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뭐냐면 피글렛이 미드를 하고 싶다. 나는 원딜로는 할 수가 없다 볼. 같은 팀의 미드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요? 그렇다는 얘기지. 네, 그렇죠. 그 미드가 방금 말한 그 미드예요. 네, 골든 글루. 예. 네. 전지 훈련. 전지 훈련 왔더니 더 못해진 부상 입은 거지 거의. 그리고 북미의 콜이 난잡하고 깔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팀워크 개판이라는 뜻이죠. 우리 회사에도 이제 그 있잖아요? 메르시 오빠 네. 그 형이 아이디 보면 알겠지만 얘는 갱망선수가 말했잖아요. 막 미국 소속에서 메르시 짱 네. 이런다고 롤하고 있는데 개판이에요. 네. 그리고 스크림 승률이 바닥치고 이제 생각 없이 게임을 한다. 근데 이 골든글루 선수가요 보니까 강판됐어요. 그냥 이제 서브인 선수가 오히려 주전으로 가고 이 선수가 그냥 서브로 내려가더라고요. 전주훈련은 왜 온 거지? 그러니까요. 이거 배우러 왔나 이거? 이거? 이거는 기가 막힌데. 근데 그 새로 바뀐 선수도 KDA가 1위래요. 네. 다 똑같은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 경기를 제가 있나? 중계를 못했는데 그 선수도 KDA가 1인 거 봐서는 거기 터가 안 좋은 게 아닌가. 마치 낙엔 방송실처럼 MMR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회사가 약간 기호가 있어. 또. 이렇게 나도 포장해야지. 그래서 아마 이게 팀목에는 엄청 이게 지금 시즌 이제 시작했는데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건 작심하고 그냥 네. 도저히 노답들하고 게임하기 싫다 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거의 그 상황이죠. 왜냐면 피글렛이 저번 시즌에 미드였거든요. 그때가 이번에 다시 원딜로 돌아왔는데 원딜 돌아오고 한 게임 하자마자 저렇게 터져가지고 나 다시 미드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건데 진짜 화난 거예요. 와 이거는 글쎄 앞으로 뭐 팀리키드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NA 대대적 개편 소식이 있네요. 강등제가 폐지되고 결국은? 기존의 2부 리그는 2군 리그로 그쵸, 제가 얘기한 2부 리그 강등제 폐지되면은 2부 리그 의미가 없다. 1부 1군 리그의 2군들의 리그로 가야 그나마 팬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강등제가 없으면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그냥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선수협회를 창설하겠다. 최저 연봉을 7만 5천 달러를 보장한다. 리그 수익 구단과 분배를 한다. 최저 연봉이라는데 선수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최저 연봉인가요? 그렇죠. 선수들의 최저 연봉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8,400만 원? 와. 센 거죠? 네. 괜찮은데? 센 거죠. 최저 연봉이 8,400이면? 세죠? 협회가 만들어질 수만 있으면 각구가 셉티드한테 괜히 아이디어에 가시 붙은 게 아니죠 요즘. 잘했네. 네. 각구 선수가 그 셉티드 선수한테 사과했답니다 인터뷰에서. 멋있어요 그런 거. 네. 이게 왜 딱 보면 뭐냐면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가 처음에 신인들 1년차 계약할 때 최저 연봉이 아마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예, 예. 계약금은 이제 선수의 급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1년차는 연봉에 대부분 다 똑같이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거보단 적을 거예요. 훨씬. 예, 8,400만 원보단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제가 중국에서 받은 돈도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민은 돈이 이유에 비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지 않나요? SK를 다음에 이유는 비빌 때가 아니야. 그치? 이유가 원래라면 제일 적어. 2,800이에요 최저? 2,400. 2,400인가 2,800인가 뭐 이렇다. 이걸 프로야구 선수의 1년차 연봉이 2,400인가 2,800인가 그랬다거든요. 근데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의
최저 연봉이라는 거잖아요. 팀 리퀴드에서 플라이 퀘스트의 벤츠로 밀린 알텍 영입해서 미글렛 알텍으로 가면 잘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더블리프트 선수가 인정했다 그랬거든요. 그 선수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라서 그 선수한테 인정받는 거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아, 프로야구 1군은 5,000, 최저는 2,800. 어쨌든 뭐 둘 다 그래도 어쨌든 네, 1군이 5,000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프로 스포츠인 프로 야구의 1군이 5천만 원이면 지금 이게 8,400만 원 연봉이 보장된다라는 거는 엄청 센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최저 연봉이지 잘하면 이거보다 무조건 더 많이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뜻이기 때문에 이거랑 트위치 방송 같은 거 어차피 팀에서 시킬 거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돈이 더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와 대안아 여기야. 북미로 가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선수협회를 창설을 한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딱 그 미국이 좋아하는 돈이 이렇게 해야 돼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제 강등이라는 게 없어야 안정적으로 이제 계속 팀을 꾸려갈 수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아마 여기도 팀이 계속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팀을 늘어나는 조건 같은 거를 해서 팀을 더 늘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를 만드는 구조를 좀 보면 농구, 야구, 축구 이런 것들 기존에 있는 스포츠들을 여기저기서 계속 그 시스템을 계속 따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야구 기존에는 축구 시스템이었죠. 강등이 있고 근데 강등이 없고 2군 리그로 가는 거는 결국 야구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농구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거는 야구에는 있는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는 다 각 그 메이저리그에 있는 구단이 운영하는 마이너리그 구단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뭐 트리플A, 더블A 뭐 몇 개 층이 있을 정도로 야훈 코치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시스템이 야구 시스템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NA부터 가면 이게 결국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다 갈 거라고 봅니다. 아 NA에서? 짜자자. 시작해서 어차피 중국도 강등 없는 걸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역 연고 뭐 이렇게 가는 걸로 중국도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결국 한국도 이렇게 될 거예요. 한국도 이렇게 될 거고 2군 리그는 보는 분들이 오히려 더 챌린저스 코리아 지금의 챌린저스 코리아보다 아예 2군 리그 챌린저스 코리아가 각 팀의 2군이라든 뭐 SKT 대 KT 이렇게 맞붙게 되는 게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1군에서 1군에서 못했던 걸 2군에서 그러니까 뭐 진짜 페이커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2군으로 내려보내 2군에 있는 애가 잘해서 1군으로 올려보내 그러면 페이커도 2군 리그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것도 있고 네. 이제 1군 리그에 지금 막 SKT나 뭐 기타 팀에 있지만 엔트리엔 소속이 돼 있지만 경기 못 나오는 선수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쵸. 그 선수들 나오면 되게 좋아할 거거든요. 징계받은 페이커가 2군에서 그런 거 예전에 한번 리그 1, 리그 2로 해서 2군 리그 같은 걸 했었어요. 네, 한번 시도했었던 적이 있어요. 순간전 퀴즈는 모든 팬들이 거부를 한다지만 팀을 운영하는 주체로서는 순강전은 전혀 달갑지 않죠. 그렇죠? 한국의 저번에. 기업들도 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팬과 기업이 부딪히는 부분이라 봅니다. 이게 처음에 순강제가 얘기가 나올 때 한국의 대기업들 팀이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도 네. 안 받아들일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추억의 MLB라는 대회가 있었잖아요. 아 네. 챌린저스에서 떨어지면 4강을 못 가면은 무조건 뛰어야 네, 되는 1.5부 리그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그거 옛날에 광운대에서 결승전 한번 직권했습니다. 집 앞이라서? SKT 대 낮은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뭐 CJ 뭐 이렇게 붙고 뭐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팬들은 재밌지만 팀들은 진짜 하기 싫어하는 MLB 잡혀간다는 소리 들었죠. 맨날 네. 사장님 이런 짤방 나왔거든요. 카페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거기에서 이제 아예 2부 리그로 바뀐 지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챌린저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이제 2부 리그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이게 아마 저는 강등제가 폐지 장단점이 있어요. 저 팬들이 강등제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재미만 있으면 돼요 팬들은.
근데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팀들은 기회를 더 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팀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 선수들 지원도 더 많이 해주고 뭔가 그런 식으로 바뀌면 예. 이거 사진 띄워줄 수 있나요? 이거 완전 레전드 짤인데 볼 때마다 터지더라고요. 뭘 갖다 붙여도 다 되네요. 만능 짤이라고 하죠 소위. 진짜 무슨 말을 붙여도 다 되더라고요 그 사진이.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강등제가 폐지되고 2군 리그가 돌아가면 팬들은 볼거리가 훨씬 많아. 저거 저거 무슨 말을 붙여도 다 돼. 똥을 이만큼 싸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이렇다고 합니다. LPL도 이제 목요일부터 그렇습니다. 시작하네요. LPL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면 예. 아 그래서 회사에 자고 가는 건가요? 아니요 늦게 끝나서 택시비가 아까워가지고 NLB SKCJ 결승전 보려고 낙임을 처음 접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저 때 우리가 동접사 수가 16만이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맞아요. 진짜요? 저도 그래서 막 그 주변 사람들 야 나 NLB 나온다 이랬었거든요. 저 때가 CJ 대 SKT가 NLB 결승전 할 때가 동접자 수가 16만이었어요. 와. 왜냐면 진짜 LCK 결승에서 맞붙어야 되는 인기 있는 팀이 이로 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LCK가 약간 우울해졌었던. 장난 아니었죠 근데 그때 인기가 제일 많은 팀이었는데 네. 미즈 시절이었네. 대진이 좋았어. 자 ATL 이야기 좀 해볼게요. ATL 이렇게 끝이에요? 네 ATL 내일 하겠네요 하고 끝이에요. 너무 LCSM에서 예고편 야, 아니 뭐 언제 한다 찍혔어. 경기 아직 안 했잖아. 아직 안 했잖아요. 지금 할 게 많아. 야 LCS 내가 이만큼 준비한 걸 다 ATL 내일 몇 시인가요? 아니 뭐 ATL 얘기 준비하고 있어? 내일 6시입니다 6시 네. 개박전 누구예요? 개막전이 OMG 대 RNG였나? OMG 대 RNG였나? 네, 뭐 잘 기억이 안 나. 봐야 알죠. OMG야. 서서히 준비해야지. 아 그러고 보니까 LCS도 지금 얘기가 많은데 넘어가시죠. 예, 좀 잘랐어요. LCS는 진짜 웃긴 게 NLB 결승 낮은 내전에서 프레이가 이즈로 케이틀린 씹어먹는 것 보고 충격. 그 진짜 웃긴 게요 제가 지금 포칼이 안 가졌잖아요. 중계하면서 말하니까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선수들도 막 내 예상이 다니까 목이 타요. 계속 마셨어요 그냥. 근데 게임 시작하고 10분에 갑자기 소주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어차피 뭐 끝나겠지 참았어요. 안 끝나더라고요. 10분 참고 하니까 40분이에요 안 끝나요 진짜. 눈 딱 감고 3분만 참자 43분이에요 3분만 더 참자 46분이에요 미가병한테 막 긴급했어요. 이러면서 막 화장실로 튀었습니다 진짜로. 장난 아니더라고요. 경기 소중해? 아, 그래서 전생에 이겼다니까? 그래서 설명이 다 생겼어. 그래서 전육선이 아 그래서 지금 포카리색 입고 왔구나 옷. 그래서 별명 하나 더 생긴 거야 족카리 스웨트. 진짜 다급했어. 인생 최대의 위기였어. 에이트도 그랬던 적 있었어. 내 인생 최대의 위기였어. 나 저 오질라게 했는데 어? 좁립선이라고. 웃긴 건 그 다음날 장인어른에서도 똑같은 짓 또 했어요. 중계 나오면 나가더라고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또 망가진 것 같아요 몸이. 탈출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아니야 갑자기 포칼리 마시니까. 포칼리 좀 그만 마셔. 끊었어요 지금 일시적으로 끊었어요. 포칼리 좀 그만 마셔요. 이옷 입고 그대로 CF 나가도 되겠다. 포칼리. 그게 왜냐면 물하고 그런 이온 음료가 훨씬 더 많이 마실 수 있어요. 물은 많이 못 마시고. 약간 음료수 같은 느낌이잖아요. 달고. 기적의 준비. 근데 제가 또 웃긴 게. 롤에 관련된 것만 하면 화장실 많이 가고 롤만 아니면 또 안 가요. 이게 아무래도 아 APL 좀 봐주십시오. 뺏어가서 미안합니다만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서 시청자분들이 무슨 신경성 뭐라 그랬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APL은 LK랑 시간이 겹치는 게 제일 좀 안 겹칠 때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내일 안 겹치나요? 내일은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목요일은 안 겹치는구나. 저희 80달이거든요 요새.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목요일이면 최코랑은요? 최코랑. 네, 금요일날은 안 겹칩니다. 그래서 80달이 오프닝은 80달인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내일 RNG 대 OMG고 A조는 헬이고요. B조는 좀 꿀입니다. 그래서 A조 같은 경우에는 월드 엘리트도 있고 뭐 이런 쪽으로 헬 좀 많이 힘 좀 힘든 애들이 많이 있어서 좀 A조만이라도 내일 좀 이제 A조 경기 있으니까 내일 좀 많이 챙겨봐 주시고 B조는 뭐 꿀조라는 얘기가 있어서 채팅창에서 응 우가우가 이러는데 어떡하냐 이거. 어쨌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AT가 군대를 미루고 하는 LPL 내일 OMG랑 RNG고 그 다음에 이 경기가 JDG라고 QG리퍼스가 JDG로 이름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1억 단위였나? 이렇게 해서 옵니다. 자, 이제 ATL에서는 불가사의 누나 첫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더 잘해야 돼요. 이거 뭐 어땠어요? 잘 못했죠 뭐, 처음이라. 그러니까 뭘 질문해야 될지를 준비를 딱딱 해야지. 그것만 딱 질문하고 끝내야 돼요. 끝낼 때도 그러니까 이 보통 어쨌든 인터뷰어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선수들한테 네. 질문을 하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게 마무리 짓는 거가 자연스럽게 마무리 짓는 게 좀 어려워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과감하게 그냥 딱 끊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질문을 간결하게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질문이 너무 길어요. 우리 미모 이런 말을 듣다가 까먹는 정도에 그거는 좀 잘 못했어요. 냉정하게 좀 더 많이 처음이니까 많이 해봐야죠. 본인이 많이 고민하고 연습하고 해야죠. 이런 말을 불가사리 누나한테 해줬나요 직접? 안 했어요. 해주셔야죠. 본인이 알아서 들어야죠 뭐. 아 그래요? 본인이 못했다는 걸 본인도 알 거예요. 굳이 얘기 안 해줘도 알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더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준비를 많이 하면 돼요. 연습 좀 해보고 네, 그러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미모의 철갱이. 철갱이 누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피드백은 시청자들이 잘해주잖아요. 굳이 사장님이 안 해. 나까지 안 해도 네, 되잖아요. 사장님이 안 해주셔. 시청자들이 얼마나 피드백을 많이 해주는데. 누나가 낮겜 자기에 삽니다. 새로 고치면. 아니, 그러니까 피드백을 약간 그 이게 직접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편이라서 주로. 아니 시청자들이 그때부터 그때 바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좁쌀이 자냐? 이런 파티째 올라가지고 고개 들다가 보면은 아 하고 막 해설하고 있고 본인은 피드백해도 무시하면서 야 나 그냥 돈에 하지마! 더블랙이야! 맞아 처음부터 잘하면 어딨어. 잘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 치고는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더 연습하면 된다. 연습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터뷰잖아요. 진행이 아니라 인터뷰니까 좀 너무 뭐 딱딱하게 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재밌게만 하면 되는 거라. 자 이제 여기가 ATL 어쨌든 재밌습니다. 재밌고 지금 또 콘솔하고 PC로 나와서 철권에 관심들이 되게 많아져서 네. 예. 네. 이렇게. 저희 낮게임 직원들도 배우는 사람도 지금 늘고 있고 지금 완전 붐이에요. 네. 매치업에 철권을 넣어야 될 정도로 지금 다들 하신다고. 네, 저도 만약에 이제 LCS 끝나고 시간 나오면은 불누나한테 배우려고요. 다음 매치업 혹시 하면 진짜로 철권 되지 뭐. 이거 진짜 특급 그냥 대충 우리 회사 돌아다니면 알 수 있는 정보인데요. 다들 물어보면 그 말합니다. 철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루만 연습하면 다 이겨. 서로 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년의 철권 좀.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얘네 다 못해. 네. 내가 불누나한테 한 시간만 배우면 하루만 배우면 이겨. 지금 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형들이. 홀스님의 철권 실력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철권 안 해봤어요. 다음 매치업 때 그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철권. 매치업 때 이사님이랑 사장님이랑 하는 거 재밌겠다. 네. 연습을 해야지. 네, 연습하시고 그러니까요. 이사님이랑 사장님이랑. 니들끼리 해. 그리고 저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 라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루만 배우면 내가 형들이 이겨 하면서. 철권 해봤어 좀? 아니요. 그래서 미가리 형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야 어떻게 두들겨 맞을 사람이 없었어. 철권 예전에 좀 뭐 태그나 이런 거 좀 해본 사람들은 좀만 하면 잘할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때도 잘 안 해봐서 철권은 아예 잘 몰라요. 완전히 이제 다소리가 간다 하는 것처럼 완전히 잡고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철권 몰랭 좀 하자. 몰랭 왜 자꾸 그것도 너 아니냐? 아니 뭐 몰랭이야. 풀타임스는 공공재입니다. 아니 소장님이 몰랭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사장님 룰바타에서 놈이 저놈이에요. 룰바타를 사람들이 안 보고 야 홀스 형 또 몰랭한다 이러면서 몰랭 얘기를 도배하네요. 나 룰바타 보면서 랭크하는 거야. 아니 사장님이 몰랭한다고 이 위주가 이 룰바타의 그분에게 위주가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한테 갑자기 또 억울하게 튀어가지고 저희 롤바타 때는 몰랭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집중을 못해요 시청자. 네,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못 보고 사장님 몰랭 본다고 막. 그럼 나랑 같이 사장님 나처럼 사장님이랑 주우를 해. 아니 야 아무튼 그러니까 공식 방 아니 뭐야 회사 방송에 정규 방송에서. 야 그럼 정규 방송에 사장님 롤 지우라는 거냐? 아니.
롤도 시간 정해놓고 해야 돼? 프로게이머야? 아 진짜 연습량은 프로게이머신 그만 좀 봐! 방송에 집중해! 따라락을 좀 하지 아 진짜 아 나 진짜 방송 좀 봐! 아 사장님이 롤밭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할게요 자 ATL 얘기해야 돼 ATL 네. 이제 무릎 로하오 전띵의 8강 B조 경기 토요일 낮 2시에 있습니다 아 전띵이 럭키클로에를 엄청 잘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행하는 도중에 에디가 나오 이미 나왔나요 에디가? 에디가 아케이드판에 아직 안 나왔을 텐데 모르겠네요 에디가 나오면은 에디를 고른다고 그때 인터뷰에서 네. 말하셨어가지고 근데 에디 또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대회가 아케이드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아케이드는 아직 없고 뭐 없으면 계속 럭키클로에 하시겠네요 네. 근데 럭키클로에 엄청 잘해요 네. 저는 로아이 선수가 되게 맞아요. 인상 깊더라고요 하단 방어가 특히 로아이 선수가 진짜 잘한다고 그러던데 다 잘해요 다 잘해요 네. 이게 1경기가 무릎 선수님 대 로아이 선수님인데 이게 두 분이 만났었잖아요 16강 때 그때 누가 이겼어요? 로아이 선수가 이겼죠 승자조에서 아마 만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대됩니다 네. 네, 일단은 A조에서는 고어텍하고 쿠단스가 네, 4강에 진출했습니다. 고어텍, 고쿠단스 안 만났나요? 아 고어텍 선수랑 만났다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귀여워. 착각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4강이 고어텍하고 쿠단스고 무릎하오 무릎 로아이 하오 전등인데 여기서 누가 두 명은 떨어져 두 명 올랐는데 아 진짜 모르겠어. 하오 선수는 하우 선수 본인이 계속 되게 자기가 아~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하단 막기가 너무 어렵다 나이 먹어서 힘들다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단 공격은 네. 반칙이라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 본인이 하단 많이 쓰지 않나요? 근데? 다 쓰죠 사장님 보실 때 누가 제일 우승 후보라고 보세요? 고텍이 아닐까 지금 현재로서는 고텍이 마스터 레이븐을 너무 잘하고 마스터 레이븐이 잘하기가 어려워서 진짜 세긴 세더라고. 그러니 왜 그냥 그런 말 하더라고. 짜게 갈가먹는데 체력 반 깎여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콤보 한번 들어가면 콤보 막 좀 들어가면 마스터 레이븐이 사기인데 내가 하면 사기가 아닌 그런 거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 블루나 방송에 하우 선수 나와가지고 펭 가르쳐 준다고. 진도 뭐 가르쳐 준다고. 펭이랑 진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시미덜립이 배운다고 하셨나? 네. 네. 블루나의 또 발 넓은 인맥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블루나의 최권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뭐 콘솔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이제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우 선수한테 팽을 좀 배워보는 모르겠어요. 진짜 비조는 진짜 모르겠어요. 무릎 로아의 하우 전띵 누가 올라갈지 진짜 모르겠어요. 전띵도 사실 럭키 클로에로 4강 가기가 근데 너무 잘해서 저는 무릎 선수가 4강 진출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무릎님이 이번에 아프리카 쪽 방송에서 12,000명 찍으셨던데 네, 지금 철권 철권이 워낙 붐이라서 지금 완전히 붐이라서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브라이언 유저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 뭐 물어보면 이것저것 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철권 고수의 플레이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확 늘어난 거죠 왜냐면 보고 좀 따라해보고 뭔가 배울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다시 한번 철권 붐이 네. 이럴 때 좀 이게 좀 오래 지속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철권 팬들도 뭐 한 달짜리 뭐 반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철권 콘솔을 즐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네. 이게 워낙에 이번 세븐이 밸런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평가가 좋은 편이라
좀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섀도우버스 리그가 이제 결승전만 남았죠? 이 다음 주 최종 진출전과 아, 결승전이 네. 남았습니다. 그리고 덱리스트도 나이스게임 TV 섀도우버스 게시판에서 덱리스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크림슨 팬서가 일단은 결승에 먼저 진출해 있고 외국팀이죠? 예, 쉐버 망령들 화이트 대 띠용팀이 최종 진출전에서 맞붙게 되고 이제 승자와 이제 결승전 가져가게 됩니다. 장인대전! 아, 장인대전 재밌었습니다. 장인대전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장인대전 하기 전에 자꾸 막 게시판에서 엥? 이거 완전 밸런스 붕괴 아니냐? 이거 누가 짰냐? 이런 말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난 PD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쌀님이 짜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괜찮아요 이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불안해진 거예요. 어떡하죠? 이러다가 이제 막 진세 형한테 그러니까 조나 스트롱님한테 조언을 받아서 살짝 바꾸고 했는데 역시. 다행히도 잘 되더라고요. 아, 조나 정말 다행히도 잘 됐습니다. 다행히도 제일 걱정됐거든요. 장인대전이 2대1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제가 부스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들이 보이스를 들었어요. 근데 일단 저는 그 장모팀인가 있었는데 에이트가 제가 사실 에이트를 좀 무시했어요. 에이트를 사실 좀 무시하는 게 있었는데 아 진짜 프로는 프로인 게 얘가 된다 그러면 되고요. 얘가 좀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넌 잘 모르겠고 아 근데 진짜로 게임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때 어떤 한 선수도 되게 잘했어요 그 경기에서. 그래서 그 선수가 이거 괜찮을 것 같으라고 들어갈 건데 에이트가 아 좀 애매한데 하자마자 바로 거기서 한타 대패했어요. 그리고 에이트가 이건 될 것 같아 뭐 지 혼자 들어가요. 뒤에 애들이 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근데 에이트 지 혼자 들어가 다 뚜까 패고 나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팀이 어거지로 다 들어갔는데 결국 한타 대승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러니까 프로 하는 거지. 맞아 너는 왜? 내가 팀에서 5대였어요. 어쨌든 와 진짜 아무튼 야, 그러면서 이걸, 여러분 진짜 보지 못하는 분들은 꼭 유튜브에서 장인대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박이었어요. 네, 진짜 대박이었어요. 번외 매치로 벨코즈 대 애니비아. 네. 벨코즈 하프살님 대 새치다볶음탕님 1대1 이제 미드방 있었는데 아 이것도 이게 R은 뺐거든요. 애니비아 R은 뺐는데 그 다음에 애니비아가 또 반격을 했어요. 근데 그 스킬이 잘못해서 미니언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비벼지다가 6렙 때문에 벨코즈가 너무 세니까 애니비아가 5렙에 승부를 딱 걸어가지고 5렙에 스킬샷 다 피하면서 무빙으로 피하면서 뚜껑 해가지고 결국 세. 애니비아 목숨이 두 개니까 애니비아 진짜 와 근데 새채닭볶음탕님이 그 게임 내내 3세트 내내 진짜 잘하셨고 카드캐리 하셨고 미드 1대1이 정말 너 진짜 애니비아가 정말 명품이었어요. 진짜 못 보신 분들은 다 고려했지 내가? 꼭 보세요. 진짜로. 자 그리고 카카오TV 배틀그라운드 PD 마스터즈가 있었어요. 네. 고추참치, 방아날, 김기열 호평을 받았다. 칭찬글 많이 올라오더만 자기. 제가 단마계를 가끔 보는데 단마계에서 들어가기 전에 저 새끼 누구냐 이런 얘기해서 괜찮다라는 얘기를 몇 개 봐서 기분이 좋아졌는데 근데 제가 잘한 것보다는 고추참치님이 너무 이거를 잘하셔가지고 버스터스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김기열님도 옥저버를 너무 잘해주셔서 처음에 고추참치님이 옥저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기열님이 옆에서 해설하셔서 이제 이걸 하셨었는데 김기열님이 관전자 모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추참치는 이제 말 타면서 옥저버하니까 되게 좀 어려웠나봐요. 그래서 중간에 이 경기도 바꿔서 해볼까? 그래서 바꿨는데 와 진짜로 재능 김기열님 재능이 와 이제 소름 돋았습니다. 네, 그 고참이에요. 고추참치님 고추참치 그 단군님 그 했던 아무튼 그랬었는데 김기열님이 오쩌봐가지고 고추참치님 옆에서 막 이렇게 입 털어주시고 저도 중간에 진행하는데 진짜 엄청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흥했다고 하네요. 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명장면 있나요? 한번 볼까요? 배그대의 명장면 하이라이트가 있다고 하네요. 그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이게 차가 있어서 피하긴 하는데 또 와요. 캐주인님도 안 갈 수 없거든요? 자 로드 캐! 점프로 이거 차를 피하고 그 여기도 이분이 캐주인님인가? 그럴 건데 이게 옵저모드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다고 개인 화면입니다. 아니었어요. 야 캐주인 화면 지금 보겠습니다. 흑인 자
여기서 와 자 피하고 더블 피하고 탁탁탁탁탁 와 진짜 저분이 아마 우승은 아니 우승이셨나요? 아 우승은 아니었고 아무튼 탑 10이었는데 진짜 정말 엄청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을 바로 김기열님이 잡으셨습니다. 와 아 이것도 이게 이제 1대1 남은 거고 저 쉐어님이 차를 탄 거예요. 아 쉐어님과 케주이 쉐어님이 여기서 계시고 자 설마 이거 로드킬 설마 이거 여기서 점프로 피했는데 아직 기회가 있어. 이거를 자 차 터뜨리나요. 아 전기 먹고 전기 하시죠. 막 이렇게 두 발에 멋있잖아. 이렇게 해서 차를 탄 쉐어님이 차를 차로 치운 거죠 케주이를. 그니까 저게 차가 불탔잖아요. 진짜 차가 터지면 오히려 차에 안에 있는 쉐어님이 죽을 각이었는데 차로 결국에는 이렇게 들이받아가지고 마지막을 로드킬로. 네. 근데 저 상황에서 저렇게 가까운 데에서 차가 터지면 둘이 같이 죽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마 차 터진 사람이 먼저 죽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재밌는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역캠 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자 PD분들도 막 여자 PD 아 웃긴 장면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볼까요? 아 지금 보여. 아 이거 이게 여자 PD님일 텐데. 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기서. 저게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네. 나무가 아니네. 나무가 아니에요. 아 저분이 이제 여자 PD님 아니고 되게 잘하시는 유레카님인데 원래 뚫리는 건데 뒤에 뭐가 있어서인지 아무튼 그대로 들이받아서 저분이 1위 하셨어요. 결국에는 우승 결승전 가셔 1위 하신 분인데 저분이 저런 또 웃지 못한 해프니까. 아 원래 깨져야 된다. 네 원래 말. 그랬었는데 아무튼 진짜 재밌는 장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랬었고 예. 굉장히 재밌는 거 많았었으니까 지금 뭐 오젠하고 블루홀하고 네. 뭐 MM했고 네. 뭔가 하려는 배구대회 연다고 하네요 오젠에서. 네 크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완전히 이 방식을 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e스포츠가 그냥 뭐 스타크래프트도 출발한 무대에서 1대1 아니면 지금 넓어져서 뭐 5대5 오버워치 6대6인데 배틀그라운드는 일단은 사람이 많잖아요. 아 근데 이거 해봤는데 이게 이벤트 매치였거든요. 그리고 PD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생존의 목적, 우승의 목적이 아니고 재미의 목적을 많이 두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렇게 로드킬도 막 하고 그러니까 막 무조건 숨어있는 게 아니라 막 차로 막 사람 치고 다니고 막 여자 PD끼리 막 서로 막 갑자기 바로 앞에 막 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 1인칭 모드도 했어요. 진짜 3인칭이 배그는 조금 중점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1인칭 모드도 하면서 재미에 많이 중점을 뒀는데 그런 식으로 대회를 하게 되면 스쿼드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 거고 그렇게 돼서 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네. 되게 많이 좀 워낙에 좀 핫하죠. 예, 네, 근데 뭐 지금 뭐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불만들도 뭐 꾸준히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완전 다른 방식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회가 노잼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옵저버만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하이지 얘기도 하셨는데 하이지 같은 거는 생방으로 옵저버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 해서 녹화를 해서 재밌는 장면들을 추려서 그런 식으로 해서 중계를 해주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이지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옵저버를 되게 잘해야 돼요. 물론 옵저버만 잘하면 다 정말 괜찮은데 예, 하이지는 녹방했었구나. 예, 고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옵저버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는 아마 좀 대회나 e스포츠에 맞는 뭔가를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핫하니까 어쨌든 e스포츠로 뭔가 이거는 새로운 시도라서 네. 몇몇 이게 다 오프라인으로 한다 그러면 거의 PC방 같은 거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 선수들 다 거기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무대에서 다 거기를 세울 수가 없잖아 프로듀스 그렇죠. 원원도 네.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이스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블루홀이 또 조치를 잘 취해주겠죠? 네. 네. 하고 하는 지금 계속 블루홀이 주간 업데이트도 그렇고 월간 업데이트도 그렇고 계속 해주고 있어요. 네. 카페 가시면 네이버 카페 있는데 거기 가시면 또 자세한 상황 알 수 있으니까 네. 배틀그라운드 많은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나이스게임팀 유튜브 프리미엄에 배틀그라운드 대회한 것도 녹화 그 VOD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롤바타 오늘 마스터즈 서포터 출신의 서아연님 네 어땠나요?
굉장히 제가 딜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착한 분이셔서 상처를 받을까봐 제가 딜을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1세트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그래도 한 2세트 그리고 3세트 갈수록 텐션을 올려주셔서 그래서 다행히 마지막 부분에는 좀 재밌게 하지 않았나. 네. 네가 안 까는 사람도 있었어? 나 웬만하면 안 까. 나는 재미 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까요. 저는 받아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면 안 깝니다. 네. 알았어. 사장님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아까 듀오 할 때 깜짝 놀랐다니까. 야 사장님도 나한테 어? 뭐? 듀오? 어 구데기라 그러고 아니 제 개인 방송 가사기라 그러고 아니 구데기한테 구데기라 그러는 게 잘못됐냐? 잘못됐어? 저 이제 아우롤 안 할 거예요. 축구로 게임 할 거예요. 저 뭘 하기만 해봐 너. 한 판이라 다 걸리기만 해봐 너는. 어? 아니 사장님 제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네. 이게 홀스첼 느낌표 띵 뜨니까 아 이러면서 갑자기 막 저거 아 확인하기 싫다고. 나도 방금 보고 있었어. 보고 있다가 사장님 보고 계신 거 알았으니까. 아 듀오 했어요? 네 둘이? 듀오 했어요. 네. 더럽게 못하고 내가 캐리 해줬다니까. 짜락! 이걸로. 근데 저희 둘은 이상한 얘기 레넥톤으로 해요. 레넥톤으로? 레넥톤으로. 그때 저는 한오리한테 다른 걸 교육받고 있어서 옷 샀는지 검사해보라고? 왜? 아 저요? 옷 아직 안 샀어요. 사야 되는데. 아 맞다 옷 얘기니까 이거 단군이 선물. 아 진짜요? 어 그러네? 오 뭐야 MSI 이거 인비테셔널 네. 써있네요? 이거 그래서 입고 나왔는데 팬들한테 얘기해주려고. 오 브라질 이거 누구야? 자야인가? 와 어떻게 이렐리아 같은데요? 이렐리아잖아요 그죠? 아 이렐리아 아닌 것 같은데? 털리아? 이렐리아 맞는 것 카르마? 같은데 카르마? 아 카르마? 아 진짜 카르마. 와 이걸 어떻게 두 시간 내내 입고 계셨는데 어떻게 몰랐지? 모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까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얘는. 네 이거 제가 당군이 선물해줬다고. 잘 어울리십니다. 약간 이거, 래퍼 같아요. 보여주려고 사실은 이거 입고 있는 건데 깜빡했네. 네 아 당군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맙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거는요? 너 당군이랑 친해? 아니요. 달만. 근데 왜? 개인적으로 좀 내장 필요하다고. 왜? 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어필을. 야 당구치 사다주 선물인데. 비쌀걸요 이런 거? 꼬마? 아 꼬마. 아 잔나를 꼬마. 좋아하시는. 너무 고마웠어요. 아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이쁘더라. 티셔츠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잘 됐습니다. 썸머킴 아 뭐 이런 거 빼고 게임 속 네 네 뭐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게임 속? 게임 속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목요일 날 철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네. 화요일 날 들어가고 미가령도 오르카가 한 주만 네 그래서 이, 네. LCS도 그렇고 아. 좀 많이 준비를 그러니까 전보다는 엄청 빡세게는 못했었는데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역시 또 이 사장님이 뽑은 간소미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셋이서 잘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아무 말 대답치고 잘 끝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가능성과 미책이니까요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에 스타크래프트 이 정도만 해도 뭘요? 간소미만 해도야 니 무시하냐? 제가 사이즈면 저희가 엄베 코올스 그 천하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손미가 네, 야 네. 그래도 거기에 나오는 나름대로의 아이 군주가 엄베 콘데 뭐 유비관은 장비를 말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아, 간손미도 뭐 사장님이 엄베 코야 아니 아무튼 그래서 게임 속 재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몇캠 형이 이번에 또 준비를 자, 재밌게 해갖고 그 저기 뭐야? 네 아 저 그 사이즈 90입니다. 네. 머키미 그, 형이 저희 혹시 코스프레 하는 거 뭐 지워 되나요? 좀? 무슨 코스프레? 저희 뭐 게임 속할 때마다 도입부에서 아 그래요? 어.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재미있었어요. 뭐 머키미 형이 이번에 투비를 준비했는데 너무 빡세게 진지하게 다큐를 준비했더라고요. 투자 40분을 얘기하는 거야. 나 투비 안 했어. 니 오토마타 그 이번... 미갈이지. 아 미갈 네, 죄송해요 미갈입니다. 아, 둘이 헷갈려가지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너무 다큐를 준비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재밌는 얘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 프리미엄 제일 왼쪽에 퇴사 안 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여러분 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퇴사는 이렇게 퇴사하려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왜 못 잘라요? 왜요? 왜요? 너 얘 자르면 나 죽어. 아 스케줄 때문에? 아 그러네요.
아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아, 얘는 우겜하잖아요. 아, 어차피 다른 길 있어서. 홀스님의 그러니까 얘는 정이 있나 한 거야. 야 평생 직장이네 그러면. 얘는 개겨도 돼. 근데 어쩔 수 없어. 아 그래서 그때 못 잘랐구나. 갑을 관계가 바뀌어 있어 지금. 그때 못 잘랐어. 얘가 갑이야. 저는 이사님한테 철저하게 갑을 관계인데 복종 중이거든요. 중계로고. 아니 지금 딸랑딸랑이거든요 요즘. 아까부터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눈이 너무 빨개요 지금 홀스님이. 아 나 이쪽 눈만 지금 이쪽 눈이 계속 뭐 눈 눈썹 같은 거 안에 계속 들어가 있어. 아 그래요? 어제 술 마셨나 해가지고. 어제 술은 마셨죠. 아, 그래. 그때 어디 빨간 거네요 그러면. 진짜 감성입니다. 이쪽 눈만 그랬거든 아까. 어. 낮에부터 계속 뭐 막 눈에 뭐 넣고 했는데도 계속 뭐가 들어 있어갖고. 어. 그렇습니다. 배우가 극과 극인데? 다음 주 게임 다음 주 아 그리고 게임쇼 격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부드러운 밤이고요. 다 다음 주 게임쇼 하니까 사랑 부탁드립니다. 게임 속이 어쨌든 네. 제가 아예 터치도 안 하고 본인들끼리 기획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뭐 재밌다는 반응이 있으면 저는 되게 뿌듯하죠. 야 얘네들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기획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가. 잘하고 있어요. 따뜻한 말은 그게 감사합니다. 시청자들한테만 잘하면 되죠 뭐. 야, 홀스님이 이 정도 칭찬하면 엄청 많이 해주신 거야. 잘하고 있잖아요. 재밌다고 하니까. 저를 보면서 해주세요. 너는 눈빛이. 너는. 아 진짜 가불관계가 바뀌지 않았어도 이거. 아니 왜요? 아 이걸 어떻게 해볼까. 아니 저도 따뜻한 말 좀 맨날 부대기라 그러고 미치게 아, 목을 저도 따뜻한 말 좀 듣고 아, 싶네요. 에? 진짜 그냥 목을 쳐야죠 저거. 뭘 목을 쳐. 하질 아, 못하네. 아 이거 뭐야 다원님하고 배틀그라운드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잠깐 했던 건데 이거 아, 이게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네가 설명해봐. 이게 제가 배틀그라운드 하고 있었는데 다원님이 채팅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원님한테 배틀그라운드를 할래요? 라고 여쭤봤어요. 네. 하신대요. 그래서 했죠. 하다가 이제 제가 좀 이제 손이 좀 저려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찾다가 좁쌀이가 생각이 난 거야. 사실 손절인 거는 그 뭐야 구라였고 좁쌀이가 생각이 나서 거기서 이제 다원님과 한 순간 좁쌀이가 딱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얘를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인가 한 번 또 안 받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갔는데 그거 없어요. 반대는 너무. 아니 저 그때 배틀 PD님이 제닉스 촬영해야 된다고 저기 부석팀 이끌고 가가지고 제닉스가 아니, 잘못했네 찍고 있었거든요 막 이러면서. 그 천근 같은 개를 내가 만들어서 떠먹여서 밥상까지 다 차려서 숟가락까지 꼽아놨는데 와서 헤드셋만 쓰면 되는 거였거든 제닉스 헤드셋. 근데 그거를 못 먹고 그래서 내가 수민이 형을 급하게 얘기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어쨌든 구라는 쳐놨으니까 수민이 형 불러가지고 수민이 형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 방송 그거 촬영을 끝내고 딱 사무실에 나왔는데 막 앞에서 그 사무실 식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사주의 여자가 없어. 아 진짜. 아니 사무실 식구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와 먹힘님 진짜 막 미소 해맑다. 피들 좀 밝아진다. 아니 그래요? 해가지고 궁금해서 딱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뒤에서 슬쩍 보면서 카이팅 했거든요. 막 되게 해맑은 거예요. 야 달달하다 하면서 재밌게 봤는데 쟤도 좀 한심했다고 느낀 게 그렇게 안 됐으면 쿨하게 딱 빠지고 나중에 후위를 도모해야 되는데 거기서 쪼그리처럼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지가 좋아하고 있는 거야. 지 목소리 들은 줄도 몰랐어요. 다원님 목소리는 안 들리거든요 헤드셋 써서 이어폰으로 하는 거. 난 들리는 줄 알았어. 그냥 막 이렇게 채팅창으로서 좋아하고 난 애초에 난 들리는 줄도 몰랐거든요. 어? 그냥 이 형 행복해하길래 재밌어가지고 아니, 쳐다보고 진짜, 있었어요. 진짜 엿보기구멍. 나도 행복해가지고 열쇠구멍으로 쳐다보듯이 막. 아 좁쌀은 진짜 나이스게임팀 시청자들이 너무 좋아해. 이런 것 때문에. 아니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어. 그러고 나서 그냥 갑자기 저한테 헤드셋을 맡기면서 이 형이 야 이제 네 해라 했는데 저는 방송 시간 이제 한 10분 남은 줄 알고 형 이거 다음 방송 준비해야 된다고 그냥 보내셨어요 그분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채팅창에서 어휴 기회가 막 쫙 되는 거예요. 보니까 30분이 남았어요. 아 30분이 남았어? 나 30분 남은 줄 알고 보냈거든. 보내고 나니까 채팅창에서 어휴 쭈쭈 야 그냥 에일리언 길만 걷자 이런 막 그런 것만 막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날 저 좁쌀이가 머리 다 세팅 다 하고 옷도 새로 산 옷 입고 그러고 왔는데 형들이 그렇게 아껴줬는데 진짜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그래 신경 꺼 이제 너도. 아니 그런 게 있어야 또 제가 먼저 한번 하고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김이상궁 느낌으로 이렇게 야. 한번 게임하고 이렇게
거야? 아 아니 근데 옆에서 보는 것도 재밌던데. 그래 넌 계속 옆에서 봐.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옆에서 되겠다. 계속 재밌게 보면 되잖아. 야 에일리언도 여자야. 아니에요. 에일리언 여자야. 있겠지, 원래 퀸 에일리언이 제일 세. 아 퀸 퀸이네 그러고 보니까 에일리언. 사장님은 센 여자 좋아하시나요? 여자라고. 세잖아. 여자라고. 우리 회사에서 이사님이 제일 세 원래. 아 생각해보니까 옆에서 관전하다 보면 둘이 떠나겠네요. 그럼 안되겠네. 내가 야 지렁이나 불러. 7월달에 온대요. 지렁이가 7월달에 온대요. 아 그래? 시험 끝나고 아. 저 개인 방송 시간에 도와주러 온대요. 아 그래? 자 한번 네. 야 지렁이 오면 아마 시청자들 엄청 좋아할지도 몰라. 네. 제가 화장실 갈 때마다 무슨 말을 할지 두려운데. 아, 둘 중에 하면 여장 하자. 여장을 하자고?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그러니까 아유. 자, 2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치고사 다 봤어요? 아직 다 안 봤어요? 9판 봤습니다. 몇 승 몇 패? 6승 3패. 와. 이블린 연글로? 예. 네. 이블린도 하고 바이도 해요. 근데 이블린 하세요. 이블린 꿀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잘한다고 그러던데 사람들이. 나 아, 엄청 어려워. 플래티넘 느낌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모르겠네. 아니, 근데 솔직히 형 좀 잘해. 잘해. 내가 키우면 형 다 잘할 수 있어. 진짜로. 누가 누굴 키워 지금. 아 맞다. 당했다. 당했다. 내가 마음먹고 하면 너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어. 당했다. 야랄했다. 야랄했다. 형한테 디스 나가는 것도 그게 재밌는데. 재밌었다. 아 진짜 좋았다요. 매서웠어. 네. 아 이런 거 좋아. 자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이제 썸머킴의 대문호 썸머킴 게임의 뉴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롤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